한국어 형태 검색기 이렇게 꾸준히 소개해 드리고 있고, 저번에는 이제 바른 NLP라고 그걸 또 소개했고, 이제 키위도 제가 자주 쓰는 형태 검색기입니다. 0.15.0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래 보면 이제 뭐 기능 추가 개선 사항이 쭉 있는데, 이제 다른 사항들은 사실 거의 픽스에 가깝고요. 새로운 기능 추가된 게 이제 서브워드 토큰나이저라는 걸 만들겠다 하셨는데, 아직 실험적 기능이라고 해서 아직 테스트 중인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서브워드 토큰나이저는 사전 기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서브워드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컴퓨터가 알고리즘이 김병준이라는 단어가 인명으로 단어라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까지는 뭐 사전에 그 단어가 있으면 이제 그게 단어로 인식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인명 같은 거 있겠죠 방금 제 이름이나 그런데 서브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몇회 이상 스레시홀드가 있고 그걸 계속 자주 나온다면 그건 그냥 단어다라고 인식을 하는 방식이고 뭐 요즘에 모든 쓰이는 딥러닝 자연어 처리 딥러닝 모델에서는 다 쓰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기준이 뭐 음소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음절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음소는 뭐 초성, 중성, 종성까지 쪼개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마다 다른데, 제일 좋은 거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전 기반의 형태도 분석과 서브워드를 병행하는 게 제일 좋다고 뭐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키위 여기 이민철 선생께서 그거를 조금 형태도 분석 기반의 서브워드라고 했으니까 아마 두 개를 다 같이 보는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또 되면 제가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실습 코드를 한번 짜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완전히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되면 김바라 선생님이 자주 강조했고 저도 필요하다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옛한글이나 근대 한국어나 그런 것들도 그 한국어 현대 형 한국어 형태 분석기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죠. 물론 뭐 후처리를 해야겠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코 알파카. 와, 한국형 알파카. 네, 코 알파카도 제가 올렸는데, 버트나 GPT 같은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그 학습 모델이고요. 스탠퍼드에서 알파카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알파카 모델은 뭐, GPT나 버트 같이 유명한 이제 모델인데 가장 큰 특징은 되게 작은 소스로도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는 뭐 GPT-3, 4 같은 모델은 정말 전기료가 막 어마무지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스탠퍼드 알파카 모델은 그런 정확도를 보이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짰다고 하고요. 이준범님이라고 유명한 그 한국어 형태 분석기, 뭐 KC 버트 같은 KC 엘렉트라 같은 걸 만드신 분인데 코 알파카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방식을 그대로 가고 한국어 그 학습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간단한 채팅 챗봇을 만들 수 있고 개인 단위에서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들었고요. 아마 요 모델도 아마 계속 생성 모델로 자주 쓰일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했고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요를 누른 상태입니다. 기터브에서 네, 이상입니다. 뭐 GPT 얘기 나, 챗GPT 나 얘기 나왔으니까 고려대 챗GPT 활용 가이드라인들 얘기 안할 네, 수가 이건 없죠. 뭐 윤태 선생님이 한번 네. 학교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아니 뭐 나쁜 짓을 한게 아니 좋은 사람 좋은 아니 무슨 말이 최초 국내 대학 최초. 아니 난 일부러 올려줬는데 고려대 잘한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뭘 설명을 해요 이거 아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가스라이팅인 것 같은데 하여튼 네자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가지고 이제 많은 대학에서 아직 이걸 아예 적극적으로 쓰는 교수님들도 있고 아예 그냥 막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고대에서 이게 국내 대학 최초라고 했으니까 믿고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뭐 엄청 자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가지고 강사나 학생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는 하나 그거를 이제 강사들한테 어느 정도 허용 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럴 거면 이제 강의 계획서에 제대로 명시하라. 쓰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교통정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빨리 대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학기 강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고민은 한번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유인태 선생님 뭐 강의 요즘에 네 개인가 하시는데 고대만 두 개 아닌가요? 고대만 두 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하셨나요? 하고 있죠. 이거 허용 여부도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중에 한문학과 전공 강의는 ChatGPT를 활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자료나 지식들이 ChatGPT는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교양 강의는 좀 다를 수 있죠.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두 개 중에 하나는 전공이고 하나는 교양 강의인데, 교양 강의는 아마 학생들하고 이걸 응용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뭔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지금은 대략적인 구상만 하고 있는데 뭔가 이걸 활용하는 거를 좀 생각 중입니다. 저도. 적극적인 활용. 그렇죠. 저는 ChatGPT가 좀 범용적인 쪽에서는 몰라도 진짜 도메인 지식으로 넘어가면, 특히 한국학으로 넘어가면 솔직히 별로 쓰잘데기 없어가지고요. ChatGPT에다가 한국학 중앙연구원 김바로라고 물어보면 스탠포드 졸업이라고 합니다. 와우. 뭐야. 그놈의 할루시에이션. 지 멋대로 거짓을 꾸며내는 그놈의 할루시에이션. 정말 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생각 없이 하면은, 근데 뭐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다루는 쪽에서는 오히려 크리티컬할 수 있죠.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오세요. 라고 하면 진짜 잘할 거야. 예. 어차피 답이 없는 문제니까, 그거는.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ChatGPT 관련된 자료 소개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 제6차 디지털 인재 양성 백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뭐 이렇게 열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AI 혹은 생성형 AI, ChatGPT와 같은 것들을 사용할 것이냐 에 대한 내용이고, 전체 자료를 PDF로 입수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풀텍스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예한 내용, 생각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딥러닝, 이제 fMRI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뇌파를 읽는 기술, 요거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생성 기술이죠. 요거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사람의 뇌를 읽고 거기에서 얘가 무슨 이미지를 떠오르는지 딥러닝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 이미지를 실제로 그려주는 거야. 이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다들 조용?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이 없으면 곤란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정말 fMRI가 제 분야가 아니라서 감히 뭐 말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저도 이게 이 논문이 떴을 때 막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그래가지고, 근데 다만 그 간단한 이미지 가지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는 뭐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인문학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각. 아, 어렵네. 저 같은 경우 여기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이 뒤에 거는. 아. 써놓은 건데 사실 이게 알고리즘적으로 전혀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인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두 개를 합쳐놓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기술 발전보다는 앞으로는 아이디어 싸움이 점점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 뭐 지금 챗GPT 어쩌고저쩌고 챗GPT 4.0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나 기술적으로 발달했다기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때려놓은 거에 가까우니까, 기본 프레임워크는 그대로니까. 그게 하나 있고,
또 다른 인문학적인 얘기로는 사실 인간은 스스로의 생각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젠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물론 앞으로 한 20년, 30년은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럴 때 이게 과연 축복일지 저주일지. 저는 제 생각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